겉바속 몰라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 물러가고 뭐 어디까지 겉바속 소리 할 거야? 어, 진짜 있어 있어 있어. 자, 바로 하세요. 자, 바로 나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이거? 말로 해!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다. 이거 양치. 진짜 양치. 이거 진짜 양치. 양치. 저희가 양치예요? 세수. 세수?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냐? 주황석이 한번 맞고 가 쉬어서 이 자식! 주황석이 한번 맞고 가 쉬어서 이 자식! 주황석이 한번 맞고 가 쉬어서 이 자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냐? 제 이름은 DX의 노정호입니다. 제 이름은 DX의 노정호입니다. 누군데? 너 이거 누구신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 역시 신부시겠습니다. 자, 샤워할 때. 자 하면 안 돼. 손 하면 안 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자, 씻을 때. 세수 먼저냐? 세수 먼저냐? 세수 먼저냐? 양치 먼저냐? 토론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네, 시작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지 말라고! 지은, 지은. 지은! 지금이래, 지금. 제발! 야! 야, 정말! 야, 두 사람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해버리면은 또 얼굴에 거품 묻고 그쵸! 맵고 맞습니다. 네. 난리 납니다! 네네네. 누가 그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나요? 그래요! 솔직히 사회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사회상 양치!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네. 샤워 보통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아니. 얼마나 입안에 세균이 많이 됩니까? 잠깐만.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아니. 얼마나 입안에 세균이. 머리 만지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호마 머리 만지지 마. 호마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야기하시죠. 제 제역시 너무 못생겼습니다. 제가 완전 드리겠습니다. 네. 나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이야기하시죠. 자, 양치.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수치로 네. 많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시지 말고 양치를 하라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씻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아니 똥내가 뭐예요?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아닌데 정말 네. 얘기하겠습니다. 머리 미안하다. 네. 머리 아, 자꾸 물 떨어질 때 손 고민해. 네,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양치는 네. 샤워할 때 네.
벌개입니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뭐 할 거 한 뒤에 샤워를 하던가 아니면 샤워를 하고 할 거 한 뒤에 양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샤워와 양치는 별개이므로 샤워 끝난 뒤 양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화장실 갔다가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하지 그러세요. 화장실 갔다가 샤워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화장실 안에 샤워 보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팩트를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에부터 하나요? 껍질부터 합니다. 그죠? 아니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네. 겉상이는 없잖아요. 네. 겉부터 한 건 옵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네. 그 다음에 양치로 들어가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시죠. 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했네. 뭐 그런 거죠? 네네. 존나 감탄사입니다. 아. 근데 양치의 그 사이에 넣으세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되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 같은 발언도 있어. 아 대박. 양아치는 아니야. 억지로 울리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이 토론을 서로를 욕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는 바로 너희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름 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세수할까요?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자 여러분 자 빨리 갈까요? 저 뽀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쵸 안 하죠 그런 거. 자 갑시다.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잠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씨 솔직히 앞으로 쓰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요? 네 앞으로 쓰기면 안 되지 않나? 아, 모자 말입니다. 아 태영씨 공수를 쓰려고 그래 어디서? 하나 오케이 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뭐 시작합시다. 자 안 먹는다야?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없는 다리 꺼지마 다리 꺼지마. 안경 잡고 있는데 왜 만든 거야? 아니 진행을 해주세요. 뭐 자 다시마 씨 우리 뭔가 다시마 씨요? 아니 다시마 먹는다 빠니 아니 다시마 먹는다 빠니 초초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초초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않을게요. 자, 손 안 들게요. 초초바로 해도 될까요? 네. 자, 말씀 주세요. 뭐야? 왜? 자, 뭐? 왜? 야, 머리 만지지 마. 아, 다시마는 곧 행운입니다. 여러분 다시마 영혼 아십니까? 다시는 아직 넣지 마 해서 다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넣지 마라고. 자 연결했습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 보세요. 네. 자, 보세요. 사이다 씨, 사이다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사이다 안 들어가고.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다시, 자, 예? 사이다 씨, 중재 내주셔야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원래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돈 주고 식품을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여러분, 다시마를 보통 다른 음식에 쓸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육수! 국물에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여기다 지워. 아유, 뭐? 맞습니다.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 만지지 말아봐, 얼굴. 저는 지금 손을 봉인했습니다. 야, 이 안경 말고 블랑딩이 필요하겠다. 와. 자, 여튼 저는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마까지 먹어줘야 라면의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뭐, 네. 하지만 여러분, 다시마 삼행시에서 더 웃긴 사람이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자, 여러분. 한 글자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마입니다. 아니,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시작이 어려운 거야. 마 죽고 싶다. 재미없었다고 하늘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부족팀이요. 자, 다시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시 시영이 형도 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왜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자, 사회자 씨. 네. 어떤 식으로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까요? 저는 다시마라 일단은 너 생각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마가 왜 태어났을까? 다시마가 왜 태어났을까? 다시마는 한 번도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마가 왜 태어났는지 솔직히 저 모르겠습니다. 다시마는 해초 아닙니까?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몰라요! 자, 다음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은 밥은 먹는다, 안 먹는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하면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안 먹어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맞습니다. 탄수화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국밥에 밥을 먹듯이 식혜 있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럼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시 하나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용기 씨. 자, 인정 못합니다. 끝났습니까? 말고요? 결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남준 씨! 예. 대답. 예. 대답. 우리 식혜 밥을 먹네, 식혜 밥을 먹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형 씨? 저는 일단 식혜.
야, 아까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하시죠, 태형 씨. 일단은 식혜에서 밥알을 안 먹는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연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되려니까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고용하시고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물은 진물이 갑니다. 진물 단물 말씀하시나요? 진물 아플 때 나오는 겁니다. 당신 아프십니까? 진물이야. 잠깐만하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밥 뒤에 알이 붙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권이 있어요. 밥알은 이미 식혜 국물을 짜냄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겁니다. 다했죠. 그렇죠. 자, 처벌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가 먹는 캔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왜 밥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진정우씨! 진정우씨! 네! 인정! 네! 인정! 네, 하면 안 돼, 오케이, 김태훈 씨! 오케이, 김태훈 씨! 네!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해자로울 해! 해자로울 먹는 겁니다. 대우리 일어났죠?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만약에 BTS 7명, 6명이 어딘가 놀러가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 몸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 거죠. 그렇죠. 네. 쌀, 밥알과 식혜, 이 물 둘이 한 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자,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재현 씨.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표자 한 분씩만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저희는 K-아이돌 아니겠습니까? 항상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식혜에 밥알까지 먹으면 식단 관리 안 하잖아요. 내일부터 바뀌려고요. 당신은 아무튼 밥알은 나빠요. 이산 가족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밥알끼리를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방탄도 7명이어야 방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이미 본분을 다 했습니다. 자, 6경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나옵니다, 주제! 이거 진짜! 어디가 보여요? 와, 씨! 제이홉 씨는 절대 컴포트를 면치 못합니다. 와, 저는 진짜 그 불호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요. 좋아. 호 없습니까? 오케이. 내가 호야 사실. 아 진짜? 호 있는 사람 여기 올래요? 나도 먹긴 하는데. 야 바깥 그러면. 지민이 싫어한대. 야 난 먹긴 해. 아 진짜? 아, 여기서 듣고 가야 돼. 맛있나? 진짜 듣고 가라고. 무시하고 있잖아. 야 새로 오이다가 차가우니까. 식빵의 컴포도 불호 호. 호. 부록입니다. 맞습니다. 식빵의 컴포도를 왜 먹습니까? 그쵸? 저는 이게 자체가 안 돼요. 식빵의 컴포도는 외국에서도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만큼 사실 존재 자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얘기. 삿대질. 자, 삿대질 하지 마세요. 으이, 으이, 으이,
아닌데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네. 맞다. 맞다. 사태지 하지 마라. 그림자로 봤다. 시계? 시계? 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아. 식당의 건보도를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잠시만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 예. 뭐야? 오, 예. 뭐야? 오, 예. 덧붙이다는데 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악마의 음식은 악마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습니다. 저 아까 뉴스에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사태지 하지 마세요, 정우 씨.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 언어학적으로 접근할게요. 굉장히 발음이 거칩니다, 그쵸? 그죠? 이런 식빵, 그죠? 네. 근데 그건 further, 추가해보세요. 아주 발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식빵은 너무 거칠어요. 건포도가 들어가야 그죠? 좀 더 중화가 된다. 아, 이게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반론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네. 그런데 왜? 네.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앙 들어가야 된대.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에 건포도 3인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포 포도다.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주 좋은 발론하세요. 발론. 네. 발론 있습니까? 발론 정국 건포도 들어간 식빵 맛있습니다. 단맛을 추가하잖아 식빵에. 맛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빵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빵에 밤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맞아 맞아. 어, 좋아요.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 하겠어요. 네. 왜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하고 막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그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포도도 고소한데? 건포도 맛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건포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아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테스요? 뭐라고요? 소크라테스를 따라한 지칭하는. 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명언인데. 왜냐면은 건포도라는 것은 식빵의 부족한 부분의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삿대질 하지 마세요. 삿대질 하지 마세요. 나 아닌데. 자, 여러분. 두비씨. 삿대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포도는 식빵의 부족한 맛을 채워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식빵만으로도 완벽한데 누가 맛을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유 식빵도 안 되고 식빵 안에 딴 거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식빵만 먹어야지. 그런 아이가 아닙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재우 씨. 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네. 신들이 뭘 먹습니까? 와인이요. 그쵸? 와인 먹잖아요, 와인.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쵸? 빵을 먹었습니까?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근데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레스토랑 가서 건포도 드세요, 너무나. 왜 치료된 건가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건포도 들어간 식빵을 먹지 마세요. 왜 먹어요, 그거를 사서? 안 먹는다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네. 근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포도 식빵을 하나 주고 네. 굶지 마라. 네. 라고 지어주는데 이거 먹습니까? 아 그건 먹죠. 그건 먹죠. 그건 먹죠. 상황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가능합니다. 주민 씨 사태지 않으세요.
해산물을 먹는 것은 해산물을 먹는데 돈을 씹어요. 해토를 먹습니까? 먹죠. 해토를 해야죠.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돈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별빈데 밥한공기 좀. 아니 저는 이 빵의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그 빵과 건포도를 따로. 아, 그래. 그 빵을 좋아하는 화면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재혁 씨가 뭐라 하셨냐? 건포도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안 돼. 여러분들이 식빵이랑 건포도 따로 사서 수십만 원 모으세요. 자, 나 이렇게. 자, 다들 상대방 가리킬 때 다 손 맞춰서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건포도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민트초코, 치약, 그 민트초코, 그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 여러분. 야, 이 와중에 손 안 넣는 거 보이냐? 아, 뭐 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잘 살아있대.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전 좀 지워졌어요. 탄탄! 야! 자, 봤을 때 지민이 형 아니, 지민이 아니면 윤경이에요. 그래, 남준아. 내가 잘했다. 박지민은 너무 두껍게 써서 안전을 금했습니다.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라 저 이거로 방탄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잘 밀주워 12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밌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네네네. 상 감사합니다. 좋은 대승했습니다. 달래라 방탄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래라 방탄!